있습니다. 4번,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한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 대상인데 관할 경찰서장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한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라고요. 1번 틀렸고요. 2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한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차 안에 신고증명서를 항상 있어야 맞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정답이고요. 3번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몇 명? 9인승 이상이 되겠죠. 10인승 이상이 아니라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되겠다. 그래서 10인승은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3번 9인승 이상으로 해야 되겠고요. 4번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면 착륙이 중앙 상단과 뒷면 착륙이 우측 하단, 앞면에는 우측 상단에 두고요. 뒷면이 중앙 하단이 되겠죠. 그래서 앞면 착륙이 앞에는 우측의 상단, 뒷면은 중앙의 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앞면 중의 중앙 상단이 돼 우측 상단이고요. 우측 상단이고요. 뒷면 착륙이 중앙 하단이 되겠죠. 중앙 하단이니까 우측 하단인가. 중앙 하단일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통학버스 한번 보실까요? 교재로 보시면은 57페이지죠. 57페이지고요. 법률 규정으로 보시면 시행령인데 시행령 31조에 보시면 우측 상단과 뒷면 착륙이 중앙 하단이죠. 중앙 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 상단과 중앙 하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중앙 하단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정답은 2번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고요.